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봤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옥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옥은 보통 이제 북촌에 가면 한옥 많이 있고 요새 한옥을 많이 지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고정된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자나 미음자 한옥과 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이런 정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 상주에 있는 양진당이라는 그 굉장히 오래 그큰 건물인데요. 이 집을 보시면은 집이 2층으로 돼 있어요. 집이 이렇게 떠 있죠. 한 1층 정도 위에 집들이 다 앉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후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물이 좀 많이 오는 동네고 그래서 집을 띄운 것도 있겠지만 상주에 가면은 또 대산루라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 우복 정경세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서해 유성룡의 이제 제자신데요. 이분이 또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산서원이 이분이 만든 건축입니다. 이 집을 보시면은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층으로 된 공간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서당 공간이었고요. 2층에 온돌이 들어가 있어요. 1층에 저 흙으로 돼 있는 그누 옆에 보면 흙으로 돼 있는 공간이 온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누마루가 시원하게 산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산루라고 입을 지었는데 한옥은 무조건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이미 2층 한옥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보여드리는 거는 또 여러분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깨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남존 여비가 강했고 뭐 여자들은 항상 순종을 했고 여자들의 공간은 왜소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만큼 사실은 여권이 강한 나라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뿐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그 재산을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균등하게 나눠서 재산을 분배를 했고 제사도 지금은 이제 뭐 종손이 지내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정읍에 가면은 뭐 김동수가옥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김명관 고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라도 그 정읍 이쪽은 뭐 호남평야 굉장히 너른들의 그 만석군 집안이죠. 그러니까 한 100칸 정도 되는 큰 집인데 여자들의 공간이 되게 특이한 공간이라서 한번 이 집은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통의 안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보통의 안채는 안방이 있고 안방은 좀 크죠. 안방은 좀 크고 건너방은 좀 작죠. 이 집은 자세히 보시면은 안방과 건너방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의 크기도 똑같고 부엌의 크기도 똑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면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기거하시고 며느님은 건너방에서 기거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어머니는 뒷방으로 가시죠. 그래서 집안에 곳간에 열쇠를 쥔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안 그렇습니다. 이 집은 어떠냐면은 양쪽에 안방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며느리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지고 계세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위계는 있겠지만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와 뭐 이런 것들은 균등히 가져가는 거죠.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약간 특이하죠? 안채 옆에 보면 안사랑채가 있어요. 안사랑채는 뭐냐면은 보통 딴 집에는 별로 없는데 여자들의 사랑채예요. 여기는 어떠냐면 여자들이 이제 뭐 손님이 오면 저기서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시집간 딸이 오면은 해산할 때저 집에서 해산하고 여자들의 공간이죠. 바깥쪽에 사랑채를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랑채가 하나 있고 집에 대다수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전라도하고 충청도 쪽에 약간 건축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쪽은 마한 쪽 전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농경 좀그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힘이 강한 거죠. 관리는 이제 여자들이 하니까. 김명관 고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집이에요. 지금 다시 그 당시의 시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자들의 공간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안방 만들고 거실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부엌 나머지 공간에 이제 부엌을 하는데 요새 이제 설계를 의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엌을 제일 중심에 놔달라. 그다음에 요새는 보통 그 어머니 옆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딸들이. 그리고 이제 사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사는 경우도 좀 많고 같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 육아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처갓집으로 많이 가죠. 김동수 가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건축이죠. 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이제 그 함양에 가면 이제 허삼들 가옥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 허삼들이란 분이 그 집의 안주인 이름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만나는 공간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 데가 부엌이에요. 이 집의 중심에 부엌이 딱 있는 거죠. 부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방등을 거느리고 굉장히 크게 양쪽에 날개를 거느리고 있는 몸처럼 부엌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여자고 이 집의 중심 공간은 부엌이고 이것을 그냥 그딱 아주 그냥 뭐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표현한 집이죠.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런 공간에 뭐 대청을 놓는다든가 뭐 남자들의 공간을 놓고 뭐 중심 공간을 놓는데 저렇게 부엌을 놓은 공간은 지금도 설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집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집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런 집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실생활과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과 여러 가지 이제 그것에 적합하게 만든 집들이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집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시간과 뭐 생각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으로 지은 집들이에요. 조선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단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시죠? 플라톤이 얘기한 철인 정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그게 구현된 게 조선이에요. 사대부가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사대부가 만든 나라였고 계속 그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집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명 조식이라고 그 150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던 대학자였죠.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평생 벼슬을 안 했죠. 벼슬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제자만 양성하고 공부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뭐 옛날에 그랬죠. 명종한테 단성 현감을 한번 시켰더니 단성 현감 사직서를 딱 그냥 이를테면 사표를 딱 던지고 했는데 그 단성 현감 사직서가 굉장히 명문이었죠. 임금을 꾸짖는 정치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거를 시골에 있는 그냥 학자 나부랑이가 감히 임금한테 뭐 이럴 정도로 기계가 있던 분이었는데 저 집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하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흔히 보는 우리 그냥 기와집이죠. 팔짝 지붕에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그다음에 가운데에 마루가 있고. 뭐 이런 집인데 왼쪽에 이제 뭐 남명의 침실이 있었고 오른쪽에 제자들이 묵었던 방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서당이에요. 가운데 서당인데 보통 옛날에 이제 그 선비들이 갖고 있는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적인 집이 뭐냐면은 삼간지제라고 세 칸짜리 집을 가장 완성된 자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은 어떤 거냐면은 앞에 덕천강이 하나 흐르고 뒤에 엄청나게 큰 지리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집을 나지막하게 앉혔어요. 그래서 기단도 높지 않아요. 기단도 아주 낮은 기단이 있고 집도 낮게 앉혔는데 이를테면은 딱 남명 조식을 보는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은데 어디에 눌리지 않고 그렇지만 당당하고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 집을 건축적으로 뭐 어떻고, 뭐 기와, 뭐 처마가 어떻고, 뭐 기단이 어떻고,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집이죠. 이 집은, 아, 남명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남명이 얘기한 그 의의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건축으로 책을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리산 천왕봉과 덕천강을 보면서 자기의 마지막에 큰 스케일의 자기의 그 꿈을 여기에 그냥 딱 잠겨놓은 거죠. 그 주전에는 저런 시를 써놨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시죠. 지리산에 큰 물을 먹고 큰 산을 비고 앉아있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거하고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는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서당이라고. 뭐 퇴계 이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되게 공교롭게도 남명 조식과 동갑이에요. 1501년생. 두 분의 행보도 되게 대조적이에요. 남명 조식이 굉장히 남성적이었다면은 퇴계 이황은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마지막에 세 칸짜리 집을 지었어요. 집은 이래요. 뭐 그냥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부엌이 있고 가운데 보면은 그분이 묵었던 침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자들을 뭐 공부를 가르쳤던 마루가 있죠. 그렇게 세 칸이에요. 그, 저, 한, 뭐, 평수를 해봤자 한 10평이 안 되고 한 8평 정도 되는 조그만 집인데, 이 안에 우주를 담았죠.
모든 공간에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우물에도 이름을 붙이고 그 옆에 있는 바위에도 이름을 붙이고 모든 공간에 다 의미를 부여를 하고 저분의 저 안에서 사셨고 이 집의 키워드이면서 개념이 그 공경할 경자예요. 경자가 뭐냐면은 남을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낮추고 남을 올린 뭐 이를테면 뭐 자기 스스로 삼가하면서 남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집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일단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던 영락서재하고 한 세 채를 같이 졌는데 보통은 저런 집을 지으면 스승의 집은 좀 높이 짓고 위에 짓고 자기는 내려다보고 뭐 그런 집의 어떤 위계를 정하는데 이분은 같은 위계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약간 방향만 좀씩 틀어가지고 서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스승하고 같은 눈높이에 있으면서도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고 병산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고개를 딱 숙이게 되죠. 되게 사람을 압도하는 그 경관이 있는데 퇴계의 집을 가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앉아서 퇴계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퇴계의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퇴계가 어떤 생각으로 이 집을 지었고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은 어떤 얘기가 담겨 있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굳이 막 설명을 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얘기를 안 해도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그 얘기가 들리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정말 좋은 집인데 우리가 큰 집은 많이 가봤어요. 큰 집도 많이 가보고 비싼 집도 많이 가봤어요. 비싼 재료로 한. 근데 그런 집을 가보면은 아 이게 전등 되게 좋네. 야 여기 이 바닥은 되게 좋은 대리석을 깔았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집이 그러고 이제 끝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미를 부여하면은 공간이 넓어져요. 의미가 없으면은 공간은 아무리 800평짜리 집도 8평밖에 안 돼요. 근데 퇴계의 집은 8평짜리 집이 800평 혹은 8000평 정도로 넓어 보여요. 그건 우리가 그 들어가서 그 의미를 계속 듣고 의미를 새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집은 바로 그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책이고 아주 좋은 건축이고 아주 좋은 퇴계의 유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집입니다. 도자서당은. 그 여태까지는 이제 어떤 학자의 공부를 알켰던 집인데 이제 종갓집이죠. 이를테면 이제 월성 손씨 종갓집이에요. 그 양동마을에 있어요. 양동마을에 있는데 그 양동마을은 여러분 지금 이제 유네스코 지정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는 데죠. 그 언덕마다 아주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집들이 전부 다른 산을 보게 안대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데죠.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옛날 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란을 거치면서 집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천년 된 뭐 집도 있고 뭐 이런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난 이전의 집이 별로 없는데 이 양동마을에 가면은 세 채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살림집이 그 온양에 가면은 맹시행단이라고 옛날에 이제 맹사성 고택이 하나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집이 이제 서백당이라는 집이에요. 서백당인데 이 집은 아직도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떤 위압적인 스케일이나 뭐 대단한 화려한 집은 아니에요. 그 집도 처마도 되게 뭐 호처마에 지붕도 소박하고 집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소박하고 사랑채도 이렇게 미음자로 된 집의 모퉁이에 요만큼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종갓집에 늘 있지만 사당이 있고 앞에 행랑채가 길게 하나 있는 정도. 이런 집인데 월성 손씨의 그 입향조라고 하죠. 이 집 이제 처음에 이 동네로 들어온 선조 입향조인 손소가 지은 집이에요. 손소가 짓고 나중에 이 집에서 이제 그 손중돈이라고 되게 뛰어난 학자가 나왔고 이현적이라고 되게 유명한 학자가 나왔대요. 이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대문 행랑채를 지어서 대문을 들어가면은 저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조그만 담이 보이고 이렇게 마루가 보여요. 오른쪽으로 사당이 보이죠. 그다음 왼쪽으로 그 사랑채 이렇게 누마루 같은 공간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자연히 시선이 사당채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사당채 마루로 이렇게 쭉 가게 되고 그 옆에는 큰 향나무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안채로 가는 이렇게 기단이 쭉 보이죠. 그러면 안채로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미음자로 된 소박한 대청이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누마루 같은데 사랑채가 있는데 누마루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그 어떻게 오셨냐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아 여기 사실은 이제 건축하는 사람인데 이 집을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집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다음에 집 들어가니까 뭐 집이야 물론 좋죠. 집도 좋고 되게 오래된 집이고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제일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건 그런 종손의 그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왔을 때 반갑지도 않고 안 반갑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의 예의, 적당한 정도의 그 위엄 이런 것을 갖고 사람들한테 대하고 그래서 이 집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아 이게 종갓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리한테 주는 위엄과 그런 전통과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까지 내려오고 사람들한테 그런 게 전달되는 것 같다. 집이라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 큰 한옥, 뭐 멋있는 한옥보다도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는 그 느낌, 그 집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집이 하나 완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가지고는 아, 마당이 어떻네, 집이 어떻네, 뭐 이런 것만 보지만 사실은 집을 완성하는 거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종손 되는 어르신을 만나서 이 서백당을 여러 번 갔지만 이 집을 드디어 아, 이 집이 완성이 되는 건 내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명재고택이라고 그 논산에 있는 집이에요. 이 집도 이제 뭐 굉장히 큰 집이죠. 명재는 누구냐면 그 윤증이라고 조선시대 후기에 뭐 대학자죠. 송시열과 이렇게 대척점에 있었던 분이었죠. 우리 이제 노론서론 얘기 많이 하는데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이었고 소론의 영수가 윤증이었어요. 평생 이분도 또 아까 뭐 남명조씨처럼 학문을 한 번도 저기 정치 그 관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어요. 늘 처사에 머물면서 제자들만 양성했죠. 그러면서도 되게 유명했고 존경을 받았던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성균관 유생 뭐 2천 명이 가서 조문을 했대나. 그 당시에 뭐 서울에서 논산까지 가는 거는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간다든가 뭐 기차를 타고 가면은 뭐 하루 반나절도 안 돼서 가겠지만 그 당시 그 먼 거리를 그 정도의 유생들이 다 갔을 정도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집을 좀 그 소개하고 싶은 거는 한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마당의 요소를 다 보여주는 집이에요. 제일 높은 데 사당이 있고 가운데로 미음자가 있으면서 꼬리가 하나 달려 있죠. 이 꼬리가 달려 있는 거는 이제 사랑채고 안채가 있죠. 그 들어가시면은 사랑채가 보이는 마당이 하나 보여요. 이 마당은 어떤 마당이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회의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공공 동네의 공공의 마당이에요. 굉장히 공적인 마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문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대문 앞에 사랑채 옆으로 마당이 길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뭐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의 공간이죠. 아 대문 들어가기 전에 옆에는 이제 그 지금은 장독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당에 머무는 마당에 종갓집은 1년에 제사를 뭐 엄청나게 많이 지내죠. 제사를 많이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죠.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당 앞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하죠. 일가들이.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제사를 위한 마당이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앞마당이 있어요. 앞마당 그 육간대청 앞에 있는 큰 너른 마당이죠. 이 마당은 사실은 이 집의 재산을 관장하는 마당이죠. 보통 이제 뭐 나중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저기에 이제 그 추수한 것들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마님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일도 시키고 그런 마당이에요. 근데 한옥에서는 이 앞마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마당을 보통 하면은 잔디를 많이 심죠. 근데 우리 한옥에는 마당에 나무나 잔디를 안 심어요. 마사토를 깔아놓죠. 마사토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기는 이제 절대 양지죠. 그 다음에 대청 뒤에는 그 조그만 뒷마당이 있는데 거기는 늘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음지예요. 그래서 앞마당은 뜨겁고 뒷마당은 차갑기 때문에 습하고 여기는 양하기 때문에 늘 바람이 돌아요. 한옥은 나무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통풍이 늘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마당과 뒷마당에 그 기압차를 이용해가지고 바람이 늘 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루는 우물마루로 해가지고 사실은 성글죠, 되게. 그래서 밑에서도 바람이 올라오죠.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람이 이제 불고 또 하나 그 마당의 그 용도는 뭐냐면 조명이에요. 한옥이 처마가 깊기 때문에 그 방에 있으면 어두워요. 처마가 깊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마당에 마사토를 통해서 햇빛이 반사를 돼가지고 천장으로 빛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대청에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은 빛이 은은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옥골 선풍의 멋있는 얼굴이 되죠. 제일 아름다운 이렇게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조명이 딱 갖춰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위에 처마가 환하죠. 그래가지고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어두운 공간인 것 같은데 그 반사광 때문에 안의 공간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이제 앞마당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일태면은 상징적인 집의 중심이라는 역할도 하고 조명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통풍, 공기 조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그다음에 옆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부엌이 있어요. 이제 여자들의 공간이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곳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조그만 마당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가 숨겨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이런 한옥들은 보면은 그 각자의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며느리는 며느리의 마당이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마당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마당이 있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할 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갈등이 완충이 되고 서로 공간 자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대 건축이 가장 비인간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그런 각자의 공간들과 각자의 거리들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모두 붙어 있는 거예요. 모두 붙어 있으면 화목할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죠. 모두 붙어 있으면 결국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정한 거리가 생겨야 서로의 존경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집안 식구들의 화목이 유지되고 대가족이 유지가 되고 시족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지혜들이 다 숨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뒷마당이죠. 뒷마당은 보통 이제 장독대가 위에 장독대가 있어서 여자들이 늘그 장독을 깨끗하게 딱늘 닦고 그다음에 이제 화단도 좀 있어가지고 이쁜 꽃들도 거기 갖고 대청 문을 쫙 열면은 예쁜 꽃들이 보이고 장독이 보이고 약간 이제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사당 옆으로 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마당이에요.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일가가 저기 이제 도열을 하고 제사 준비가 끝나요. 그러면은 이 집에 가장 어르신이나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집행하는 종소는 안채로 가서 이제 옷을 의관을 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그 사당으로 가죠. 사당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요. 이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마당은 딱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넓은 마당은 아닌데 폭이 좁고 길어요. 그다음에 끝에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 마당인데 이 마당을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고 옆으로 들어가서 사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기는 마음을 추스리고 어떤 그 경건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기능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징적인 마당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한옥이 갖고 있는 그 마당이 갖고 있는 혹은 이런 대가족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갈등 완충 장치로서의 마당과 혹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마당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명제고택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관정사를 보여드릴 건데 윤중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 송시열, 우암 송시열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3,000번이 올랐다니 엄청난 뉴스메이커였죠. 그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암 송시열의 졸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이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 되게 좋게 쫙 썼어요. 행장을 멋있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나라 나무위키처럼 쭉. 그 밑에 다른 사관이 리플을 달았어요. 그렇지 않다. 우암송시열은 이래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쭉그 밑에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각도로 쓰고 그래서 그런 졸기가 쭉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역사적으로도 평이 갈리고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남간정사는 뭐그 주자에 글에서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냇물이 졸졸 흐르는 뭐 햇빛이 잘 드는 그런데 정사라는 건 이제 공부하는 집이란 뜻이고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그 주자를 굉장히 흠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해동의 주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칭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주자의 글에서 따와서 집을 졌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두 칸은 제자를 가리켰던 서당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런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반 칸은 누마루가 있고 반 칸은 우암이 머물렀던 반 칸짜리 이제 침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그 제자들이 머물렀던 방이 있고 이분이 추구한 거는 뭐냐면은 그 이와 기, 이는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 뭐 이런 거고 기는 그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거죠. 뭐가 먼저다, 뭐가 뒤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싸웠는데 송시열, 우암송시열은 그두 개가 회통이 되는 것을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중심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을 보면은 그게 느껴지는 게 그걸 이제 평증을 표현한 게 뭐냐면은 뒤에서 오는 간단한 샘물과 크게 들어오는 계곡물이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연못을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거죠. 자연에서 들어오는 큰 기와 이렇게 뒤에서 들어와가지고 가늘게 흘러서 집을 통해서 나오는 이, 그러니까 이죠. 그거는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물길이죠. 그두 개가 만들어서 하나의 연못을 만드는 집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제하고 인간이 자연을 뭐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을 보면은 그 자연을 크게 판 다음에 집을 거기다 딱큰걸 올려놓은 듯한 느낌인데 남간정사를 가서 보면은 그런 물이 흐르는 집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를테면은 자연 위에다가 이렇게 얇게 입힌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자연을 크게 훼손을 하지 않고 내가 자연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집이에요. 아, 이분은 굉장히 늘 강팍하게 살았고 사람들하고 늘 싸웠고 뭐 자기 정적들을 뭐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아, 이분의 고민이 좀 있었겠구나. 아, 우암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이분이 생각하는 회통이라는 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는 과격하게 본인 사람들을 느끼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런 고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집이란 것은 결국은 그런 생각의 집적체이고 생각의 집적체이고 그것들이 물체로 혹은 공간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고 건축가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안칠 때빈 땅에 물을 넣을 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환등기에 프로젝터로 해가지고 투사를 하듯이 건물을 투사를 한것 같은 생각이 거기 투사돼서 나타난 게저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옥을 볼 때도 그 자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현대적으로 이제 원용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옥을 보셨으면 합니다. 한옥이 현대적으로 이제 변형을 해야겠죠. 이제 옛날 집만 이제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방하는 방식도 틀리고 지금은 다 입식이잖아요. 옛날에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뭐 밥상 놓으면은 식당이고 책상 놓으면은 공부방이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능별로 공간들이 다 있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